오늘 추천할 책은 카네기 최실원 성공의 일시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데일 저자 데일 카네기 최강렬 옹김 카네기 최실원 성공의 일시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입니다. 이 사실은 이 사실은 한탄과 고통만으로 그 시골을 우울하게 보내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고 들여 누워 홀로 가는 것이다. 자아 대신 기사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라도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차례입니다. 차례. 목차. 그들의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진로의 확정, 인생의 건축 기사, 직업 선택의 시각, 계승의 삼각표, 계승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능력은 무한하다, 진로의 긍정 방법. 성공이란 무엇인가? 다정하고 유쾌한 사람. 잘못은 갚아야 한다. 행운의 손을 잡아라. 자기 고향의 가치. 전체에서 무엇을 배우실 것인가?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여. 심정, 자신감을. 1장. 그대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그대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한장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많이 쳐놓았습니다. 희망과 이상을 높이 가지라. 해야 할 새로운 일거리가 언제나 존재한다. 그런 것을 알라. 자기만이 그 일을 해내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는 신념은 당신의 행동에 더 강한 힘이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딱 맞는 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상당히 많이 쳐놨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산타 클로스를 믿어라. 예, 산타 클로스를 믿어라입니다. 산타 클로스는 행복의 선을 믿는 것을 빠진 맥주와 같은 약간 아니다. 그것은 긍정의 원리이며 또한 권리 있게 이동하는 전체적인 인생관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젊음과 봄을 가져오며 희망의
공손지게 하는 것이다. 이거 제가 밑을 치는 겁니다. 한장 한개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써나가는 겁니다. 사실증.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전체적인 근데 대시양 항로의 12여 군데 대시양 항로 이것은 저 해양시대에 해양을 건설한 내용입니다. 최초의 직업 세상에서 최초의 직업은 무엇이냐? 첫 직업은 미국에서의 첫 직업은 농장 노동자로 시작되었다. 예. 미국에서의 최초의 직업은 농장 노동자입니다. 농장 노동자. 최초의 직업은 농장 노동자입니다. 예. 최초의 직업은 농장 노동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동자에서 대학생으로 미술을 제가 많이 찾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노동자에서 대학생으로 위대한 발명가가 되다. 인력을 전공했는데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최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미하엘은 향상의 길. 뭐냐면 긍정적 낙천적 활동적인 활발한 인생. 긍정적 낙천적 활동적인 활발한 인생 아닙니다. 미하엘은 전화를 발명하고 전선을 발명하였습니다. 이 발명왕 미하엘은 전혀 반송 이 미하엘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성공이 가장 큰 요건이 되는 긍정적이고 확신적이며 활동적인 활발한 인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회의적인 부분에 가지지 않는 높은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 톱니바퀴는 거꾸로 돌지 않는다. 확고한 신념. 예,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신의 기초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각각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유형. 유형.
음식을 맛있는 아침에 주 이젠 너의 지표 우연한 일치. 솔직히 힘내 나지. 우연한 일치라고 할수 없다. 추우시할 기회가 따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우연한 행복을 쏟는 것이다. 목적을 찾아라. 꿈을 위한 돌진. 뭐 그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처를 자기 손으로. 해봤네 이 성공. 해봤나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기 손으로 지구 선택의 시각 예, 지구 선택의 시각 우리는 이를 위하는 사람 이 시간이 우리는 이를 위하여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라. 유명한 체력. 포토 2타스까지 조언 포토 2타스까지 조언 지호장 계승의 정가표 계승의 정가표 자신의 희망과 마음, 타인이 반대하기에 이렇게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스트레스 과정이 성공한다. 자신의 희망과 타인이 반대해 어찌 벗어나지 않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중하게 안정적이랍니다. 제가 동급을 지났네요. 자신감, 친화성, 케어스, 바람, 비평력. 기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4군데 이게 동급회를 지났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그 중용기다라고 생각해요. 근면, 창의, 기억, 적응, 신뢰.
그게 자신의 장점 몰라. 사람을 사귀는 두 가지 비밀. 하는 사람. 이 책을 한두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두번 정도. 비난을 참아라. 비난을 참아라. 상대방이 비난한데 결국 다시 맞장하시면 되겠지. 참아야 되는 건데 참아야지.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책장 넘기면 소박함의 승리입니다. 소박함의 승리. 소박함의 승리. 그것도 허장성세라죠. 소박함의 승리. 허장성세. 제6장. 개성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예, 합리적 논리는 창의력을 높이 산다. 창의력을 높이 산다. 창의 약동, 창의의 약동입니다. 승리하는 사람. 정말 회사 생활할 때 좌절과 실망감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간술과 판단. 마음이 좁으면 왜 출세를 못하는가? 왜 마음이 좁으면 왜 출세를 못하는가? 마음이 좁으면 정말 정신을 잃죠. 정신이. 마음이 좁은 사람을 정신을 잃겠습니다. 솔직함이 같지. 솔직함. 글씨는 솔직합니다. 중립은 어떤 인물을 구하는가?
전제는 신선하다. 피아스를 진로에 있을 정도로 피아스를 보내면 전제 줄이고 내리는 손 피아스라는 손 줄이는 손입니다. 피아스라는 손 줄이는 손 인생 계획서를 만들어라. 현재의 진력하라. 제79장 성공이란 무엇인가?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말자. 영원히 쉬게 되는 것. 항구에서의 출발. 방향의 재검토. 세상에 알려지다. 네, 세상에 알려지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만약 당신이 희망 잃을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우선 머리를 쓰라. 일상을 넘깁니다. 동심으로 돌아가립니다. 예, 동심으로 돌아가라. 정직한 가입과 친절. 정직한 가입과 친절입니다. 인생을 넓게 그리고 깊게. 성공은 갚아야 한다. 잘못은 갚아야 한다. 예, 잘못은 갚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초대형 강탈 사건. 초대형 강탈 사건 일어났네요. 자백하자는 사람이 네. 반성 어떻게 찾아왔는가? 반성 어떻게 찾아왔는가입니다. 하나의 꿈이 하나의 희망이 아니라 꿈을 충실했을 때 제안하는 즐거운 겁니다. 앞날을 빛나는 희망이 아니라 그러니 오늘을 똑똑히구나. 제가 또 오래 지난 거죠. 행운이 손을 잡아라. 오늘 어디에도 있다.
직장을 넘기면 포드 자동차의 탄생. 공원에서 죽은 행운. 그래서 행운을 잡아낸다. 행운을 잡는 겁니다. 행운. 행운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운을 잡으십시오. 행운은 행운을 낳는다. 그렇죠. 행운은 행운을 낳는다. 점점 자기 교양의 가치 건강을 해치지 건강을 해치잖아 이거 알지 건강을 해치지 않을 만큼 나는 내에서 경쟁자 화면이 자꾸 화면이 나오네요 카메라가 이를 먹읍니다 잠깐 나타난다 이거를 이용하라 중세계 미술 위대한 공을 네, 위대한 공을 천재에서 무엇을 배우신가 천재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천재와 미술을 제가 많이 찾았습니다. 열정과 집중. 현재의 성공 가치 특징.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여라. 타인의 비판은 표현 형식을 달리한 성공이란 것을 의미한다. 표현을 달리한 성공이다.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가지라. 예,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서 자신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지금 미술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미술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사로잡히지 말라. 사소한 일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미술을 많이 쓰여 있죠. 미술이 엄청나게 많이 해놨습니다, 미술.
정말 여식 끝에는 젊은 시절에 정말 열심히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중년 때.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책을 그렇게 많이 안 읽게 됩니다. 예. 예, 다 끝났고, 예, 역자 후기가 나옵니다. 역자 후기. 예. 아, 책장을 마무리합니다. 예. 전쟁 아시아의 여전. 자,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추세론 성공률 신은 바로 정신 자신이다. 데일 카네기 지형 최강렬 홍기. 예. 카네기 추세론 성공률 신은 바로 정신 자신이다.